딸기야. 딸기야. 여러분, 저 드디어 이사했어요. 일단은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던 건데 랩글 토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잡티?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오늘 세럼 써볼 건데 아이소이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소이 이 세럼은 올리브영 에센스 부문에서 8년째 누적 판매 1위를 수상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되게 대중적인 제품이잖아요. 최근에 보습이 강화된 건성용 잡티 세럼이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간 투명한 이게 원래 있었던 제품이고 약간 이렇게 불투명한? 더 불투명한 하얀색, 이게 보습이 강화된 그런 세럼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데 여드름 자국이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잡티, 피부톤, 피부결, 피부 투명도 개선하는 거를 인체 시험을 다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케어업을 써볼까 합니다. 이게 저같이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다고 해요. 되게 산뜻해요. 산뜻한 사용감이어가지고 되게 아무나 피부 타입 상관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향긋한 장미향이 나요. 이게 가장 비싼 불가리안 로즈 오일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해 의심 성분을 다 배제하고 자연유래 성분만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오, 이거는 아이소이만의 특허 성분을 사용해서 천연 방부 시스템을 적용한 그런 세럼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수분크림으로. 뭐 이거는 최근에 제가 생일 선물 받은 눅스 멀티 오일이거든요. 요즘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트 스킨케어는 끝이 나요. 주는 맞춤 플레이리스트 리듬감 산책 집중 타임 퇴근길 드라이브 유튜브 뮤직 저 자기 전에 이렇게 여기 협탁에다가 항상 핸드크림을 두고 자거든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옛날에 요리하면서 습진도 알았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협탐 옆에 핸드크림을 두고 자는데 되게 여기 보면은 널 위로해줄게 해가지고 따뜻한 감성문구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좀 선물해주기 좋은 그런 핸드크림 같고요. 향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정도로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자기 전에 향수 뿌리고 자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향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향이에요. 빠른 흡수로 절대 이런 끈적임이 없어서 난 끈적이는 거 싫어 이러신 분들이 바르기 좋고요. 이게 수분크림 바른 듯이 굉장히 촉촉해요. 이 촉촉함이 오래가고. 아무래도 가볍게 이렇게 산뜻한 마무리감이다 보니까 사계절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크림이고요. 손 씻기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바리스타분들이나 요리하시는 분들 손 씻는 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산뜻하고 촉촉한 핸드크림이에요. 사실 끈적이는 제품을 쓰면 운전할 때 그 핸들에 그 기름기가 묻어서 전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산뜻한 마무리감이다 보니까 꼭 자기 전 말고도 그냥 운전할 때 차에다 두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은 핸드크림이에요.